산책할 때 계단이 많거나 가파르면 고령자 등 보행 약자들은 불편함이 따를 텐데요. 경기도가 무량길 수목원에 보행 약자를 위한 장애 없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가파른 계단. 모처럼 공원에 나온 어르신에겐 힘겨운 코스입니다. 좋은 공기 뭐 마시려고 올라오는 건데, 아유, 계단이 이게 너무 높아요. 계단이 이게 뭐저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노인네들은 이게 못 올라와요. 경기도 오산의 도림 무량길 수목원. 숲길 안쪽까지 산책할 수 있는 일명 무장애 나눔길이 조성됐습니다. 함께 걸어봤는데 산책로에 계단을 없애고 이렇게 유모차나 휠체어도 불편 없이 다니도록 했습니다. 탐방객들로부터 가장 인기 있는 습지 생태원 구비구비 757m에 목재 데크길과 중간중간 휴게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길을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유모차를 끌고 올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같이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이런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섯 개의 연못과 각종 희귀 식물뿐 아니라 원시 시대부터 생존한 메타 세콰이아 등 빼어난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휴식과 심리치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보행약자층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계절을 가장 뚜렷이 즐길 수 있는 무량길 수목원은 한 해에 35만 명의 나들이객들이 다녀갈 정도로 수도권의 명소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8%인 13만 명이 보행약자였습니다. 이제 이들의 숲길 산책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